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의무라 그럽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띠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있잖아요. 곡식되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잖아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족들 간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지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지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지물, 전당이죠. 전당.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면서 뭔가 자기 물건을 이렇게 대신 보증한다 그러나요? 전당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대가로 전당 잡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너에게 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 어떤 물건을, 옷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전당 잡았으면 해를 넘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왕으로 타듯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가져가겠다고, 내가 이거를 전당 잡겠다고, 그러면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도 있는 것이고요.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을 우리가 마구 파헤치는 것도 그건 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잘못하면 손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해도,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사생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가서 전당물을 혹시 잡을 때면 네가 가서 잡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너에게 주도록 하고, 전당물을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도로 돌려줘라. 그 말은 약자에 대한 배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사생활과 인권을 보장해주라.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요, 권공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 학대하지 마라, 그 말은 인권을 존중해주라 그런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갖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고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해주라는 거죠. 학대하지 마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해요. 저는 매일 기도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은 공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불의가 득세를 하고 공의가 짓밟히고 인권이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회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사람의 성이 무엇이든,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사생활을 막 파헤치고, 이것은 제가 볼 때요,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하고요,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갖는 믿음은 제가 볼 때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을 존중 여기는, 한 사람을 존중 여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람마다 인권과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호소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의 호소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떼어먹지 말라는 거죠.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 돼. 그걸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생존권입니다. 한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그랬어요. 객이나 고아, 그러니까 약자거든요.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송사란 말은 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봐주고 또 모른다고 해서 손해나게 그렇지 하지 마라.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 근데 우리 사회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재판장들, 판사들, 검찰들, 검찰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법무부의 로고를 보면요. 이렇게 그 저울이에요, 저울. 천칭 저울입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저울을 이렇게 로고로 썼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이렇게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이 사회를 불공평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 불의한 사회, 불법한 사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법정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야 돼.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19절로 갑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떨 때에 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 고아, 과부. 이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어요. 20절.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포도원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일부를 한 모퉁이를 의도적으로 버려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감람. 그러니까 모든 과일이나 모든 곡식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한 무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죠. 그게 뭐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극도로 이기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지식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그래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loving offering이에요.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객, 사회적 약자들, 극빈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게 바로,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9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결과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어디에? 범사에 뭘 주신대요?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받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받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복을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복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의 추수한 것의 일부, 그것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모든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돼요. 네. 이 교회를 또 보면요, 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많아요.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기업인들이 많게 하더라고요. 그 기업이 잘 돼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러빙 오퍼링을 많이 해야 돼요. 극빈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매달 하세요. 매달, 매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에 거의 가까울 만큼 한번 해보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삽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치장하는 것은 조금 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이웃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범사란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직장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거기 보면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쭉 내려가면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었어.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속량해 주셨어.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우리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조금 그 눈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들 어려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을 잊어버려요. 왜? 이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고아 과부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해 드리느냐? 너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었다.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거든. 다 어려웠던 사람들. 끼니도 못 먹었던 사람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10중 8구는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다 우리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싹 잊어버려요.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배려도 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구나. 그 눈살이 찌푸려져. 아, 저분은 왜 저래? 자기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자기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함부로 하고. 그러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아주 모순적인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권리는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밖에 없습니다. 섬길 의무, 하나님을 섬길 의무, 네, 남을 존중해 줄 의무지 우리가 섬길 받을 의무, 권리도 없어요. 섬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속량해 주시고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극빈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흐르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 우리가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만이 있는 것을 알아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긍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